자, 이번 시간은 주택의 설계하고 시공, 감리, 여기 이제 주택 건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첫 번째 이제 주택 설계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설계 중에서 표본 설계 도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설계 도서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이제 등록사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니까 일단 뭐 주거전용면적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이제 건설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 규모니까 크기가 같은 뭐 공동택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한다. 그럼 이때는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된 이제 표본 설계 도서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주택의 형별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설계 도서가 표본 설계 도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본 설계 도서 작성하는 것, 뭐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고, 절차, 국토교통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공사 시공 나와 있고, 뭐 시공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 또는 건설사업자로 간주가 되는 등록사업자인 경우 주택건설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공사 감리가 나 있습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감리자와 관련해서 감리자 지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주체는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할 자를 각각 이제 사업계획승인 또는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허가를 할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자와 관련해서 자격은 건설되는 주택의 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경우하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 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정의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이렇게 되는데,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즉,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는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감리자가 될 수가 있고, 3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건축사 자체가 자격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각각 감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건축사와 관련해서는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감리할 자격이 있고, 300세대 이상일 때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서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그 다음 지방공사, 그 밖에 국가 등이 50% 초과해서 출자한 뭐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와 같은 경우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감리와 관련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적용 대상 제외된 것,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뭐 감리원 배치하고, 그리고 감리자의 업무, 감리 업무의 보고,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나의 내용 각각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와 관련해서 감리자가 시공자 등의 감리 업무와 관련해서 뭐 위반했고, 자,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뭐 이때 이제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시공자하고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 각각 시정할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반 사항 발견했을 때는 7일 이내,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7일 이내, 각각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공자하고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정할 걸 통지하고, 그 다음에 7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자한테는 위반 사항 관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자한테 보고하는 것, 이분이 건축법에 의한 감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정 조치를 받은 뭐 시공자 등과 관련해서는 시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그 다음, 서면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정통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 이제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감리와 관련해서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자한테 보고하는 것, 여기는 날짜 7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대해서 시공자 등이 이의가 있다, 그럼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자한테 이의 신청하는데, 이때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통보는 10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날짜, 기간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실 감리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부실 감리에 해당하게 되면 감리자 교체 또는 자 1년 범위 내에서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실 감리 해당되는 자 사유와 관련해서 법에서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사유 각각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래서 조심할 것 두 번째 나와 있는 것, 이 신청 결과 시정 통지가 저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통지했던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됐다. 자, 뭐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됐다는 건 감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보고, 뭐 이런 경우에는 감리자 교체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실 감리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뭐 사유 중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규정은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충격업 성능 등급 인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바닥 충격업 차단 구조 성능 등급을 정할 수가 있고, 뭐, 이와 같은 이제 성능 등급과 관련해서 이제 인정, 뭐, 인정 기간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정 기간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인정기간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정받은 인정기간은 성능등급 인정과 관련해서 인정받은 인정제품과 관련해서 인정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제품과 관련해서 인정 취소는 인정 기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제품에 뭐 인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데 인정 제품에 대한 인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인정 기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정 기간 지정받았다가 뭐 지정에 대한 취소 지정 취소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법규정 내용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공사 완료가 됐을 때 자,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검사를 받는 게 사용 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사업 주체는 사용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즉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주택을 방문해서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 제도. 자, 이걸 2021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자, 그래서 사전 방문. 사전 방문은 사용 검사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신청 들어가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뭐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그와 같은 제도가 사전 방문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사전 방문 제도는 실시는 사업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 결과 뭐 하자 등이 있으면 뭐 하자 등과 관련해서는 조치해 줄 걸 뭐 사업 주체에게 일단 사전 방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전 방문 결과 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하자와 관련해서 조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하자 대상 범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게 보시면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치마, 파손, 들떠, 누수 등이 발생해서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전 방문 결과에 따른 하자 범위, 뭐, 이 부분, 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 주체에게 뭐, 하자
사전 방문 결과에 따른 하자와 관련해서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해 줄걸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치와 관련해서 요청하게 되면 해당되는 요청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이제 적절한 조치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 정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중대한 하자인 경우,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조치 시기는 사용검사 신청하기 전, 즉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일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한 하자를 제외한 그 밖에 이제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된 부위에 자 전유분에 대한 하자냐 또는 공용분에 대한 하자냐,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점유분에 대한 하자와 관련해서는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즉 입주하기 전까지 조치 완료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분에 대한 하자와 관련해서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각각 조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치 완료 시기에 하자 내용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까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대한 하자, 뭐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대한 하자의 이제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내력 구조부와 관련된 하자하고 그 다음 시설공사별 하자, 자 그래서 내력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하고 시설공사에 따른 중대한 하자와 관련해서 중대한 하자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력구조부에서 중대한 하자는 철근 콘크리트와 관련해서 균형, 철근 콘크리트와 관련해서는 균열이 있는 경우, 그 다음 건축법상의 주요 구조부와 관련해서는 철근 등이 노출이 된 경우, 자 이와 같은 게 이제 주요 내력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 여기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설 공사별 하자와 관련해서는 시설 공사별로 해서 각각 뭐 중대한 하자 범위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보시면 뭐 토목 구조물일 때는 균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옹벽, 뭐 차도, 보도 등일 때는 침하가 있을 때, 그리고 누수, 누전, 뭐 가스와 관련해서는 누출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대한 하자 범위에 일단 내력 구조부하고 시설 공사별 하자에 따른 중대한 하자 범위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최근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일단 주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 요청한 사항이 하자라고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업 주체와 관련해서는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에 하자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청이 있게 되면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아서 하자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조치 내용, 입주 예정자가
조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했을 때 그 조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는 시장 군수구청장부터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이런 내용은 입주 예정자하고 사용금 사건자에게 각각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점검단의 설치하고 운영입니다. 품질 점검단 설치하고 운영은, 자,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이제 품질과 관련해서, 품질 점검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운영은 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설치 운영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점검단의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 대상은 규모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건설과 관련해서 품질 점검단 점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그 다음 해당되는 이제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에 대한 자 전유 부분에 대해서 품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00세대 이상일 때 공용 부분은 전체적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과 관련해서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대 전부에 대해서 품질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일부 세대에 대해서 각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 대상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과 관련해서 자, 점검 결과가 있게 되면 사용검사권자가 자, 점검 결과 통보 받게 되면 품질 점검단의 점검 결과는 기간 2년 이상으로 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관한다는 것 이분도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기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점검단의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 의견을 들어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점검하고 품질 점검단 두 가지 다 2021년 7월 이후부터 이제 시행되는 제도니까 관련된 내용 좀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검사권자와 관련해서 다 했습니다.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공동주택이나 또는 대지 사용하기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 받는 경우, 사업체가 이제 국가나 또는 주택공사일 때,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자, 이때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 받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검사권자 일단
원칙하고 예외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시, 도, 지사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는 해당 안 됩니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해당되지만 사용검사권자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검사와 관련해서는 공구별 또는 동별 사용검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자체가 전체 완료가 안 돼도 뭐 완료된 공구별 또는 동별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용검사 받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신청입니다. 자, 사용검사 신청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 신청하고 사용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 또한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대장과 관련해서 각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사업 주체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때는 사업 주체가 공사를 다 완료를 못하는 경우죠. 그럼 이때는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시공 보증자가 있는 경우, 시공 보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 보증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또 시공 보증자가 있는데 시공 보증자도 부도 또는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시공자 선정하고 나머지 잔여 공사 완료하고 입주 예정자 면으로 해서 각각 사용 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경우는 뭐 사업 주체가 부도나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업 주체가 부도나 파산에 해당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시공보증자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와 관련된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각각 사용검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주체가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에서 공사를 못할 때는 해당되는 공사, 시공자는 사용검사 신청 자격 없습니다. 근데 부도나 파산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 신청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공사, 시공자도 각각 사용검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가로 2번 사업 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했는데 이 경우에는 시공 보증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각각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파산 등에 의해서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 기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지금 여기 경우에 해당되죠. 이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와 관련해서도 입주 예정자 대표의 명의로 해서 각각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 절차가 하나 있고, 사용검사 절차는 일단 신청하게 되면, 시장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은 건물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사, 뭐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사 전체가 완료가 안 된 경우, 이때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동별로 임시사용승인 받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주택건설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감리하고 그다음 이제 사용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새로 신설된 사전 점검하고 그다음 공사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뭐 품질 점검당 뭐 이런 부분은 새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주의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